안녕하세요, 허버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춘천 관광 1번지, 춘천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을 촬영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영상 감상한 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양강을 알리기 위해 세워진 소양강 처녀상, 18세 소녀의 청순함과 애틋한 기다림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였고요. 춘천의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쌍둥이 다리인 소양 2교, 국내 최장 스카이워크 소양 스카이워크, 생명의 아름다움을 담은 자연의 생명 쏘가리 동상입니다. 물에서 튀어오르는 쏘가리의 모습이 역동적이네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쏘가리 분수도 운영하니 꼭 한번 구경해보세요.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2016년 개장하여 전체 길이 174m, 그중 유리로 된 구간이 156m에 달하는 국내 최장 스카이워크입니다. 관광객들이 서 있는 다리 끝 부분에서는 호수 바닥과 도시 정취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강물에 비친 모습이 마치 제 얼굴을 보는 것 같네요. 하하하. 입장객이 벌써 100만 명이나 돌파했다니 그 인기가 실감이 납니다. 스카이워크는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다시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드리니 인근 상가에서 사용하세요. 저는 상품권으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셨습니다. 스카이워크 입구에는 트리가트도 있고요. 드론은 야간 비행이 안 돼서 촬영은 못했지만 야경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사계절 다른 테마의 야경을 가지고 있으니 저녁에도 꼭 방문해보세요. 다음은 넓은 소양호 위에 마치 무지개가 솟아난 것 같지 않나요? 밤에는 무지개색으로 조명이 들어와 더욱더 야경이 좋습니다. 소양 2교의 원래 이름이 포니 브릿지라고 하네요. 6.25 전쟁 당시 참전한 프랭크 포니 대령의 이름을 땄고요. 다리의 노후화로 인하여 현재는 그 위치에 콘크리트로 다시 건설되면서 이름을 소양 2교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리 근처에는 포니 대령의 기념비도 세워져 있으며 산책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세요. 소양 2교는 춘천에서 넓고 차선이 많은 대표적인 다리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도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야경도 멋지답니다. 추가로 스카이워크 소양강 처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카이워크에는 사계절 테마가 있다고 합니다. 봄, 춘천의 봄, 여름, 소양강의 맑은 물, 가을, 수학의 풍요로움, 겨울, 해피 홀리데이. 즉 이번 영상은 해피 홀리데이입니다. 스카이워크 위에는 6,800명이 서 있어도 견디며 호수 위로 7.5m에 위치하여 호수를 걷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양강 처녀상은 2005년에 건립되었고 높이 7m의 거대한 청동상입니다. 소양강 처녀상 근처에는 노래비가 따로 있어 노래비 근처에 버튼을 누르면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가 나오니 꼭 한번 방문하셔서 눌러보시고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버튼을 누른 후 호수 및 경치를 보며 들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